네, 안녕하세요. 저는 힌샤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 홍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힌샤워에서 IoT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IoT에 대한 힌샤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4.0, IIoT, 또 한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죠. 힐셔에서는 그 산업용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트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산업용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 디바이스 단으로부터 그 IoT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엣지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Hillshire의 Net IoT에는 기술의 세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레벨별로 시장에서의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필드 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넷 IoT 인터페이스로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내용으로서 이 필드 단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조금 더 상위 단계로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 바로 네트 IoT 엣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엣지 게이트웨이로서 OT와 IT 단을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그 요건, 필요로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클라우드 단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넷 IoT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엣지 게이트웨이와 클라우드 간의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버, SAP 등 다양한 그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 표준적인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커넥터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스탠더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커넥터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IoT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드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잘 어레인지가 됨으로써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멘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하단에 있는 그 넷 IoT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셔에서는 이 부분에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그 인베디드한 설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디바이스에서 표준적인 리얼타임 이더넷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지만 또한 아울러서 IoT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If we talk about IoT communication, IoT 커뮤니케이션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OPC UA와 MQTT입니다. The Net IoT interface solution from Hillshire, it's a scalable set and it goes from 저희의 넷 IoT 인터페이스는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형의 그 멀티 프로토콜이 가능하고요. 칩 캐리어 표준적인 것도 제공을 하지만 또 옵셔널 모델로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With this set of solutions, we have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들은 모든 유스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IoT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as well, we focus on two other use cases. 네, 저희가 두 개의 use case가 있는데요. 새로운 개발을 할 때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의 그 프로토콜 독립적인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use case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IoT 기능을 그 기존의 네덱스 모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투자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용 클라우드 통신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상단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넷 IoT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T와 IT 사이에는 넷 IoT 엣지, 즉 엣지 게이트웨이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는 뭐 네트 IoT 인터페이스로서 이제 실제 필드 쪽에서 필드 디바이스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IoT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에 클라우드상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 모니터링이라든가 예측 정비 등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필드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센서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드 디바이스들은 IoT 비즈니스에서 클라우드 연결, 클라우드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필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arrange 한 다음에 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메타 데이터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는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Edge Gateway 또는 OPC, UA나 MQTT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필드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의 필드 레벨에서는 필드 디바이스,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이 PLC와 통신을 하죠. 네, 그래서 스탠더드 IO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네트 Io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드 디바이스의 추가적인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프로피네트, TCP/IP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한 엣지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C UA, MQTT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같은 물리적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통합되어 있는 Real-Time Ethernet 프로토콜의 TCP/IP 채널이 이용이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IoT 커뮤니케이션이 그 PLC를 우회한다, 바이패스한다라는 점입니다. So this data is now transferred to an edge gateway, and what will happen here? 네, 데이터가 이제 엣지 게이트웨이 상으로 전송이 되고 해당 데이터는 취합이 돼가지고 pre-processing이라고 하는 사전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로컬 제조 공장에서 있는 내용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해당 그곳에서 컴퓨팅이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엣지 컴퓨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Another important point is now accessing the cloud services. 추가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SAP, 마이크로소프트, IBM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Edge Gateway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o either it's going with standard technology like OPC UA, MQTT. 그래서 OPC UA나 MQTT와 같은 표준적인 기술 또는 REST API 같은 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커넥터를 통해서 AIN이나 Bluemix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Or what you can do as well, you can connect directly to a local. 또는 Edge Gateway를 우회해서 직접 로컬 클라우드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use case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have a field device. Which has an host application. 이 필드 디바이스에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힐셔의 네트 IoT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탠더드 IO 같은 경우에는 PLC로 가게 될 것입니다. But the IoT data, here we talk about the relevant. 그러나 관련성이 있는 Io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OPC UA나 MQTT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게 될 것입니다. Internally in the device, we connect. 네, 그 디바이스 내부적으로는 그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SPI로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NetProxy라는 힐셔의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NetProxy is a technology which. 이 NetProxy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오브젝트, 객체로서 어레인지를 하고 여기에 메타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IoT 비즈니스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기 때문에 이 사슬에서 보면은 필드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t's important for device manufacturers to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IoT의 유스 케이스를 잘 이해하고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떠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For example, if we think about the condition monitoring, you are 예를 들어서 상태 모니터링의 경우 만일에 로드셀 제조사이라고 했을 경우에 해당 로드셀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캘리버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런 정보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필드 디바이스를 보면서 이 필드 디바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정보, 데이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그 온도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브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의 이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상태 모니터링이라든가 예측 정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This is important. This is the work a device manufacturer. 이 작업은 디바이스 제조사가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디바이스에서 부가가치의 데이터, 핵심 부가가치의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것을 활용을 할 때에 타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 IoT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잠시 보겠습니다. IoT 통신용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The first protocol is MQTT. 이것은 M2M 통신용 간단한 메시지 프로토콜로서 이미 클라우드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견고하고 플랫폼 독립적이고 또 코드가 가볍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This protocol MQTT mainly comes from US. 그리고 MQTT에 대한 그 requirement는 주로 현재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프로토콜로는 OPC UA로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IoT 쪽에서는 이제 가장 최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MQTT와 달리 OPC UA 같은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객체 모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메타 데이터까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What we do see on the market is that OPC UA. 시장을 보면은 현재 OPC UA가 유럽 지역에서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인 NetProxy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트프록시는 프로토콜 독립형 객체 모델이 구현 가능한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중요한 단어 또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독립형이라는 것과 객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의 그 필드 디바이스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새로운 프로토콜이 들어올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쪽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은 괜찮지만 그 이후부터 추가적인 프로토콜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위한 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We solve this challenge with NetProxy technology because 네, 이 문제를 네트 프록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아래에는 프로토콜 스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추상화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And this abstraction layer is doing two things. 이 추상화 계층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의 복잡성을 숨기고요. 그 다음에 IO 데이터를 오브젝트, 그 객체로 전환을 합니다. It will bring two different benefits to users. 두 가지 장점이 유저들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통합을 할 때에 굉장히 편합니다. 호스트로의 프로토콜 독립형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second, at this point, 그 다음에 IoT용 고유한 시멘틱이 제공이 되며 메타데이터가 추가되는데요. 이것은 IoT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This abstraction layer and the object. 디바이스 제조사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이 추상화 계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휴셔에서는 이를 위한 지능형 엔지니어링 툴인 네덱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덱스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모든 오브젝트 엔지니어링을 한 개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프로덕트 패밀리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이더넷을 위한 자동 매핑 그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UA, MQTT를 위한 설정, 네트워크 및 장치 컨피그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And as a result, of course, you're having your object model for device family. But it's important you get an image which is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제품군 전체에 대한 객체 모델이 지원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치에 대한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이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헤더 파일들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필드 디바이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 after some basic technology, I would like to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생각하는 유스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IoT 기능을 갖춘 신규 필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NetProxy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NetIC IoT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시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NetProxy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고 이것은 프로토콜 독립형 객체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프로토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프로토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용 사례는 기존 NetX 기반의 필드 장치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가능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칩 캐리어 그리고 옵션 모듈입니다. 이 두 번째 유스 케이스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제품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한 이후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재사용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재사가 없이 IoT 통신만 추가하고 싶다는 것이죠. So here Hilshire is just extending the field. 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이제 확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미 하나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피넷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두 개의 새로운 채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채널 같은 경우에는 IO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 채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더넷 커뮤니케이션, 스탠더드한 이더넷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채널 같은 경우에는 IIoT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IoT에서 NetProxy 기술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객체화돼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타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필드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내에서의 requirement를 저희가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 IoT 인터페이스가 엔드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 IoT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드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IIoT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힐셔의 제품 하나를 통해서 리얼타임, 이더넷뿐만 아니라 OPC UA, MQTT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그 IoT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트 IoT 솔루션을 제품 개발에 미리 사용을 한다라면은 향후에 IoT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아직 유스 케이스를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대비를 하고 싶어 할 때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노력, 즉 설계 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멀티 프로토콜 제품 설계를 위한 모든 RTE 슬레이브 및 IoT 네트워크를 위한 하나의 멀티 프로토콜 제품 설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몇 개의 핀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툴과 API를 모든 프로토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트프록시를 통해서 오브젝트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At least what we do believe is that 그리고 저희는 모든 유스 케이스를 위한 솔루션을 네트 Io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개발이 되었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NetX 기반의 제품에는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은 적든 또는 많든 상관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 적을 경우에는 모듈이 사용이 될 것이고 볼륨이 많을 경우에는 칩 디자인이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센서가 되었던 표준 크기의 필드 디바이스가 되든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통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스케이스에 따라서 옵션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Net IoT 인터페이스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Net Io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드 단의 IoT가 가능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